귀가 쓴 과급 파이터들의 불꽃 튀는 싸움. 다음 대결. 귀가 쓴 승부의 인생을 간 사나이들의 이야기. 자! 나의 과급 파트너 라이더 비탈! 선생님, 어디가 아픈 거죠? 그냥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마. 정확하게 말하자면 네가 앓고 있는 병은 설마... 출동시킬 때는 팔을 이렇게 해야지. 쭉 뻗으라고. 이렇게? 아니지. 정신 집중하고 온몸에 힘을 모아. 잘 모르겠으면 소리를 내서 외쳐. 이렇게 자! 이제 좀 괜찮네. 바로 그거예요. 버그의 대결은 자세로 시작해서 자세로 끝나는 거예요. 기본이 아주 중요하죠. 형진아! 어서 와, 형진아. 왜 이렇게 늦었냐? 내 말 좀 들어봐. 글쎄, 첫 녀석이 또 이런 부품을... 이모누, 나하고 겨루자! 방금 뭘 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형진이 네가 원이랑 왜 겨루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 이유 같은 건 없어. 난 그냥 승부를 내고 싶을 뿐이야. 잔말 말고 어서 겨루잔 말이야. 나에겐 시간이 얼마 없어. 알아듣게 말 좀 해. 뭔 소리인지 통 모르겠다. 형진아, 우리 딸 친구 아니었냐? 친구라고? 친구 사이에 겨루지 말란 법 있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우리들은 이제 친구도 뭐도 아니야! 형진아! 방금 그 말이 진심이라면 더더욱 너와는 겨룰 마음이 없어. 어째서? 나에게 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야!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대체 뭐가 있어? 내가 왜 너랑 결혼해야 하는데? 자, 여러분. 모두들 그렇게 무서운 얼굴 하지 말고요. 뭐라도 먹으면서 얘기해요. 진정하고 차근차근 말로 풀어요. 아니야, 됐어. 겨루지 않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나에게도 다 생각이 있어. 꼭 너랑 겨루고 말 테니까 두고 보라고! 이모누, 무슨 수를 써서든 너와 승부를 내고 말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 형진, 그 녀석 어쨌든 이상하지 않았냐? 맞아, 정말 그랬어. 어머머, 저기 저 애잖아? 어머, 그러네. 도망쳤다며? 어라, 뭐지? 맞아, 진짜 웃긴다. 여기 왜 어때? 애들 저러지? 뭔 일 있나? 여러분, 채널
싫다면서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력이 궁금했던 저는 정식으로 결투를 신청해보았지만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가차없이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런 겁쟁이 버그파이터를 이대로 보고만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것 좀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야, 형진아!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거 놓으시지? 날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 녀석이 정말... 형진아, 네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기나 해? 그럼, 당연히 알지. 괜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슬슬 피하는 너야말로 치사하고 비겁한 거 아니냐? 왜 이래? 우리 셋 친한 친구 아니었어? 사이좋게 잘 지냈잖아! 그런데 뭐야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뭔데? 형진아... 내일 아침 일찍 시립체육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거기서 승부를 가리자. 그 녀석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동안 친하게 지낸 거 다 거짓말 같아. 그만해. 형진을 나쁘게 말하지 마. 넌 화도 안 나냐? 형진이가 너 모함하는 걸 봤잖아. 됐다니까. 그래도 형진은 변함없이 우리 친구야. 하지만! 그만해! Oh, no! 제발 싸우지 말아요. 두 사람까지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합니까? 자, 이러지 말고 일단 진정해요. 형진이 갑자기 변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봐야지요. 그래야 한다는 건 우리도 잘 알지만... 모르겠어. 당연히 알 턱이 없잖아. 내가 뭘 잘못했기에 형진이가 저렇게 화를 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이유는 내가 설명해줄게. 누구시죠? 형진이 엄마잖아! 형진이 엄마잖아! 원우야, 형진이 소원대로 한 번만 싸워주면 안 될까? 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진 어머니? 형진이한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이틀 전에 일이었단다. 너희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우리 형진이는 원래 건강한 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었는데. 너의 병은 치료할 방법이 없단다. 길어봤자 사흘 정도 더 살게. 무슨 말로 형진을 위로해줘야 할지 모르겠더구나. 하지만 형진인 자기의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중요한 결단을 내린 거야. 그 결단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버그 대결에 쓰겠다는 거였지. 그리고 마지막 대결 상대를 원은 너로 정했다더구나. 이렇게 부탁할게. 원우야, 제발 우리 형진이와 결혼해줘. 형진아. 나와 형진이는 3년 전 버그 대결을 통해 알게 됐어. 처음 만났을 땐 물론 서로 라이벌이었지. 형진이의 물 흐르는 듯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숨쉬는 그야말로 예술이었어. 간다! 사흘 밤낮을 계속했던 형진이와의 대결. 우린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그리고 승부가 끝난 후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친구 사이가 됐지. 나와 첸 그리고 형진이는 언제나 뭉쳐다니게 됐어. 허물없는 친구, 최고의 우정, 동지,
그게 바로 형진이었어. 그런데 거짓말! 그럴 리 없어! 형진이가 우리 곁에 떠났다니!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딨어! 남아있어. 원우야, 난 예전부터 너처럼 되고 싶었어. 원우는 나에게 최강의 라이벌이면서 최고의 친구야. 때문에 더더욱 승부를 가리고 싶은 거라고. 꼭 나올 거라 믿고 있었어. 진검승부다.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형진아, 잠깐만 기다려. 우리들이 지켜봐 줄게. 형진아. 첸, 로이드 형. 자, 버그 대결을 시작해볼까요? 출전 순수 파워 대결! 중전 3회 자유 출전 순수 파워 대결! 간다! 원우야! 좋아! 오늘은 승부를 내자! 가! 뭔가 좀 이상해요. 평소에 형진이라면 대결할 때 저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힘에는 힘으로 부딪히겠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머리를 써서 싸우던 형진의 스타일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 상대의 실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의 스타일을 바꾼 겁니다. 있는 힘껏 부딪히는 저 기세, 꼭 이기고야 말겠다는 형진이의 집념이 대결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집념? 어쩌면 형진이는 매 순간마다 목숨을 건 승부를 펼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더 빨리 공격해! 스피드 웨건! 한 방에 날려버려! 지금이다! 왜 그랬니, 원우야? 그렇게까지 해서 꼭 형진이 이겨야겠니?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다해 형진이 마지막으로 너에게 도전했어. 기분 좋게 보내주는 게 친구로서의 진정한 우정 아니냐? 부탁이다, 원우야. 그냥 형진에게 줘줘. 어째서 형진이 그동안 우리에게 병이 심각하다는 걸 숨겼을까? 사실이 알려지면 내가 자기를 봐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주는 것쯤은 어렵지 않아. 하지만 만약 그랬다가는 영원히 지켜야 할 형진이와의 우정을 배신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어. 있는 힘을 다해서 형진이를 쓰러뜨릴 거야. 그게 바로 우리 우정의 증거니까! 맞아, 그래야 원우 너다운 모습이지.
너의 그런 면 때문에 내가 널 좋아하는 거라고. 나의 영원한 라이벌, 나의 둘도 없는 친구, 언제나 최선을 다해 싸우는 임원우. 원우야, 영진아. 그래, 이런 게 바로 친구예요. 눈물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랍니다. 진정한 사나이들의 뜨거운 우정의 표시예요.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내 심장아. 아직은 나 아직은 나 이대로 쓰러질 순 없단 말이야.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영진아, 승부를 가리자. 이번 공격이 나와 내 버그 파트너 스피드 웨건의 마지막 필살기다! 이 기술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겠어! 내 스피드웨건이 형진이 가슴으로 날아가 강하게 부딪혔을 때 본체에 걸려있던 마지막 필살기 전기 폭풍 썬더플래시의 나머지 전류가 형진이의 아픈 심장에 충격을 줘서 기적적으로 병을 낫도록 만든 게 틀림없습니다. 대단하다, 신기한 일이 다 있네. 아니야, 이건 절대로 기적이 아니야. 뭐? 형진이가 생명을 걸었던 버그의 영혼 덕분에 불치의 병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라고. 원우야, 잘됐다 영진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 싸우자. 이렇게 멋진 우정은 처음 봅니다. 우리 모두 건강이 제일이란 사실을 잊지 말자고요.
체내 가게 바로 코앞에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중화요리점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 때문에 파리만 날리다가 문 닫은 중국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래요. 위기에 몰린 첸을 위해서 우리의 친구들이 나섰습니다. 자장면을 건 3대3의 버그 대결이 곧 시작된답니다. 인조권총 버그 파이터, 다음 이야기 친구를 지켜라. 불타는 엔진 출발!